당진시에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데요. 폭력에 대한 교육의 기회와 접근성이 부족한 시민이라면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시립중앙도서관이 개관 1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느린 엽서 쓰기와 두 배로 대출 같은 다양한 도서 행사와 전시회가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혜택과 함께 독서 생활의 폭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6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꼬치떡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수령해 집에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족만의 꼬치떡도 만들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어떠세요? 당진시에서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장비는 평소 사용에 불안을 느끼는 공용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며 3일 동안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대여 서비스로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더 안전한 당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가족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생활 문해와 취업 준비, 심리 상담 같은 평생 학습 모든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평생 학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